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SAT 리딩 담당 안젤라 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설명회에서 만나 뵙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설명회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굉장한 거 다섯 가지 준비했으니까 잘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명회 주제는요. 지금 여기도 보이시겠지만 겨울방학 활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건 아니면 이제 내년에 수험을 당장 준비를 하고 있건 간에 어떻게 지금 요 겨울방학 준비를 하면 될지 다섯 가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활용팁입니다. 겨울방학 때 기왕에 SAT 공부할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SAT가 우선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겠죠. SAT가 정확하게 어떤 시험인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문제집을 몇 권을 풀던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여름, 겨울방학 때 우리 시험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은 첫 번째, 어휘력 다지기. 두 번째, 문학이나 역사 지문, 혹은 본인이 과학 지문에 자신이 없다면 과학 지문. 내가 가장 자신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글을 읽어보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문제풀이를 위한 독해 스킬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섹션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요두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문법 개념에 대해서 우선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SAT 수업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기초부터 본인이 문법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비동사, 일반 동사, 아니면은 문법적으로 반복, 이런 아이들, 분사 구문,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영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도 이 섹션은 주의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문법과 실제 문법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주격 후와 목적격 whom이 될 거예요. 저희 사실 구어체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쓴다고 해도, 잘못 쓴다라고 해도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고요. 하지만 글에서는 그게 달라요. 글에서는 주격 자리에는 무조건 who, 목적격 자리에는 무조건 whom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영어를 잘할수록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기초적인 이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SAT 문제의 유형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내 국외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문법을 똑같이 분사 구문으로 문제를 냈을 때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 SAT에서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에서 어떤 함정을 파고 SAT에서 자주 쓰는 문제들은 어떤 유형인지 이런 부분들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식 수학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문제가 이렇게 기니까 독해 능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겠죠. 해외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학 과정이 저희 나라처럼 한국처럼 심도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 문제별로 요구되는 공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면 겨울방학 참잘 썼구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이 또 나와요. 지문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할 일은 작가가 주장을 얼마나 타당하게 뒷받침을 하느냐. 그랬을 때 뒷받침했던 증거들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완벽한 분석을 하는 글을 작성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구되는 거는 독해력.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수사 기법들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에넥도트를 썼냐? 얼루션을 썼냐? 하이퍼볼리를 썼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고요. SAT에서 고득점 에세이들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아, 기왕에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써야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표현력. 어떤 어휘들을 쓰고 어떤 관용어구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 이렇습니다.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해보자. 자, 낙서를 활용한다는 건 이제 제가 했던 낙서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lloc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할당하다, 배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저 밑에 낙서 보실게요. 단어를 all locate, 그냥 내가 아는 쉬운 단어들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위치를 지정해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하나 다 위치를 지정해줬다는 건 다 나눠줬다라는 거구나. 오케이, allocate, 나눠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른 것들도 볼까요? 좀 더 말도 안 되는 아이 한번 볼게요. emanat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emanate 보시면요, 향기 혹은 빛 등이 등을 내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거든요. 뜻도 참 외우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요즘 뭐라 되어 있냐면, 제가 최근에 좀 늦긴 했지만 아끼고 아껴놓다가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북한 군인 한 명이 손예진한테 자꾸 에미나이 에미나이 이런 표현을 써요. 네, emanate 딱 보니까 그 표현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쵸? 어,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하고 봤더니, 아, 손예진이 에미나이였어. 어, 에미나이 뭔가 이 단어 emanate랑 비슷해요. 손예진 어때요? 뭔가 너무 예쁘죠? 막 빛이 날 것 같죠? 그래서, 아, emanate, 손예진 에미나이. 어, 빛나. 뭔가 냄새도 좋을 것 같아.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다양하게 단어장을 깨끗하게 두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낙서, 말도 안 되는 낙서지만 나만 기억나면 되죠.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요. 학생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또 다른 방법인데 예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단어장에 있는 예문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아, 나 이 예문은 별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 봐도 좋고 네이버 사전 예문도 상관없습니다. SAT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New SAT로 바뀌면서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시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단어의 뜻을 알아내야 되는, 즉 1차적인 의미가 아닌 2차, 3차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예문을 공부하는 거죠. 아, 이 단어 이런 문장에 있었었어. 아, 이 문장 대충 이런 뜻이었으니까 단어 이렇게 쓰였을 거야. 훨씬 더 추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문맥적인 쓰임새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문 활용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 청각을 이용하자. 교육학에서도 이미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다양한 감각기관을 사용할수록 학습 능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만 활용할 때, 청각도 같이 활용할 때, 촉감을 활용할 때, 공간감각을 활용할 때 등등등. 자, 그래서 단순하게 쳐다만 보고 쓰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듣기, 즉 어떤 거예요? 저희 MP3라던가 혹은 유튜브에서 그 단어 읽어주는 거라던가 네이버 예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단어 공부할 거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더 외울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양하게 방법을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아이들로 바꿔봤으면 하고 두 번째 팁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시작하자. 우리 특히 이제 8학년, 9학년 혹은 10학년 친구들 SAT 처음이고 그쵸? 아직 유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요. 다짜고짜 SAT 막 11학년, 12학년 당장 다다음 달 시험 보는 형 누나들하고 공부를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아직 기초가 안 다져진 상태에서. 그쵸? 제대로 두발 자전거도, 아니 세발 자전거도 못 타는데 두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해보자. 자,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방학 때에 이제 차분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좀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의식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가 힘들죠. 그리고 학교별로 혹은 학과별로 분위기와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본인에게 정말 진솔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아, 대학에서 원하는 거, 리더십, 창의력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 다 똑같이 떠올리는 부분이에요. 다 똑같은 거 말고, 그쵸? 나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외활동, 봉사활동, 취미생활들을 되돌아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릿지수 살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적응능력 등을 강조할 수 있는 활동들, 사고, 생각들, 경험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5번, 다섯 번째 팁입니다. 해커스에서 기왕이면 SAT를 시작하자가 되겠죠. 자, 여지껏 제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셨겠지만 저희는 SAT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정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어머니, 아버지들 지금 다른 학원들도 다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기왕이면은 저희 학원에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지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요. 자, 겨울방학 활용하기 다섯 가지 팁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험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